슬림 쉐이디가 뭐지? 그니까 슬림 쉐이디가 뭐예요? 와, 그 소름 돋았어 이발수. 아, 이거지. 나온다. 와, 와, 에이마인. 하이 랩퐁. 래퍼하면 가장 좋아하는 래퍼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한국 래퍼로는 성모 좋아하고요. 오. 외국 래퍼로는 릴 우지번, 저스티스. 오. 어떡하죠? 못 고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오늘 볼 가수는 에미넴. 아, 와, 아. 에미넴 알죠? 저는 에미넴은 압니다. 에미넴 알죠? 유명하죠. 에이마일. 레전드 아닙니까? 레전드죠. 올타임 레전드. 대중 래퍼가 인정받지 못할 때까지. 진짜. 근데 실력으로 이제 인증을 시켜버리는. 흑인의 문화에 백인이 들어가서 밥을 먹은 에이마일. 아, 알죠. 와, 근데 뮤직비디오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에미넴. 이게 에미넴이 방송에서 밴을 당해서 방송사에 약간 항의하는 내용 아니에요? 어, 진짜 다 알고 있네요.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완전 유명하지. 근데 에미넴 노래는 안 유명한 게 없어서. 약간 웹툰처럼 표현했다. 근데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멋있어.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 완전 젊은데요? 이거 언제 썼거든? 아,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 진짜요? 엄청 오래됐어요, 이 노래. 근데 확실히 힙합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내가 짱이야!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약간 같이 신나게 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맞아. 되게 랩도 엄청 타이트한 랩을 많이 하잖아요, 에미넴은. 근데 되게 잘 들리는 게 신기한 것 같아. 그니까요. 와, 이 라인 같은 거 짜는 사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머리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단어를 그렇게. 단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대. 맞아, 에미넴 그걸로도 유명하잖아. 저희가 영어를 몰라서 그렇지 아마 외국 분들은 이거 자막이 없어도 다 들릴걸요? 어, 이거 되게 좀 재밌다. 와, 근데 뮤비를 약간 패러디로 많이 찍은 느낌인데? 그러네. 이게 무슨 어디 한 장면인가 보다. 근데 이 당시에 에미넴이 힙합하는 걸로 흑인들한테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대요. 아, 진짜? 왜 흑인의 음악을 너가 하냐 이런 걸 무시를 엄청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 나 제가 볼 땐 약간 그 어쨌든 힙합은 좀 자신감 넘치는 음악이다 보니까 악동기? 약간 장난기 있는 모습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내가 짱이야! 뭐 덤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 당시에 힙합은 또 그런 게 더 많았을 텐데 그런 걸 좀 깨부수는 느낌이에요. 아, 힙합은 막 간지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멋스러워야 되고 이런 느낌? 근데 난 이런 자연스럽고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가장 먼저 깬 사람이 아닐까? 아, 약간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희화해서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역시 에미넴. 여기 내가 없으니까 되게 썰렁하지?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아. 그게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패러디 이런 느낌인데? 오, 되게 뮤비들이 다 재밌다. 장난기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진짜 특이하다. 우와, 정신병원인가? 무슨 병원이야? 정신병원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랩인데 뭔가 연극 보는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와, 되게 코믹적인 요소가 엄청 많다. 저 이런 막 배트맨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슬림 쉐이디가 뭐지? 그니까 슬림 쉐이디가 뭐예요? 슬림 쉐이디? 그게 뭔 뜻이지? 그니까 다른 자아. 아, 다른 자아. 아, 제스처들도 너무 다 멋있어. 갑자기 힙합 하고 싶어졌어. 아, 맞아. 아, 맞아. 그 에미넴이 그거잖아요. 부캐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우리나라의 약간 마미손처럼. 진짜? 지루할 틈이 없어. 계속 뭔가 일들이 생겨. 약간 뮤직비디오가
그 영화를 좀 짧게 요약해놓은 느낌이에요. 맞아. 와, 이렇게 인격이 많은 거야, 자기 안에. 나의 자아가 이렇게 그치, 많은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 나는 슬림 쉐이드일 뿐이야. 얘는 슬림 쉐이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슬림 쉐이드다. 뭔가 이런 뮤비에서도 에미넴의 성격이 보인다. 맞아. 실제로도 이럴 거 아니야. 맞아. 약간 장난기 있고 거침없고 맞아. 그냥 너네 아무도 나 못 건진다. 이런 게 조금 표현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진짜고 너네 다 가짜야.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진짜 무슨 한 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너무 다채롭고 내용도 재밌고 특이하고 이런 뮤비 처음 봤어요. 재밌다. 뭔가 연출을 되게 잘하는 느낌. 이번엔 좀 느낌이 다른데? 이거 에잇마일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영화 같다. 나 인트로에 이렇게 뭔가 내용이 들어간 거 너무 좋아, 뮤직비디오에. 오, 맞아 맞아. 잘 들어보면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날 거야. 그래요? 뭐야? 이거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곡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는 건가? 아니죠. 퍼지는 게 아니고 옮겨가는 거야, 부딪힐 때마다. 에미넴이 옮겨가는 거야. 이 사람 몸, 저 사람 몸 이렇게. 와, 배너가 바뀌었어. 와, 마지막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어. 이때는 베놈 영화가 나온 전이잖아요. 아웃트로에 이 노래가 나왔어. 아,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진짜 베놈이 딱 나오는구나. 봤죠. 재밌게 봤는데 이게 그건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뮤직비디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사 볼 새가 없어. 난 베놈도 뭐 안 봤는데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치. 야, 이거는 전주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인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에잇마일. 영화. 아, 진짜. 이 인트로보다 이제 그 기타가 들어야 돼. 아, 그치. 띵띵띵. 그거 들어오면, 그거 들어오면 게임 끝나요. 또 영화예요, 이게? 영화인데, 에미넴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와, 여기 진짜 멋있는데, 에미넴. 아! 이거지. 이거 랩도 너무, 이거 랩이 너무 좋아. 나온다. 와! 와! 이 반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건. 와, 지금 소름 돋았어, 이 반주. 근데 뭔가 확실히 이때 에미넴이 약간 눈에 도끼가 있다. 그치? 이게 래퍼들이 이 비트에 랩을 못하는 이유가 이 비트에 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에미넴을 따라하게 된대요. 플로우가. 독보적이네. 근데 라인만 맞춘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도 또 알차. 그치, 그게 중요하지. 너무 이어져. 원래 흑인 문화기 때문에 힙합이 백인이 이겼던 적이 없는데 다 이기고 다녀. 진짜 돈도 없고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와, 근데 진짜 잘생겼어 이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너무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 랩을 잘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거야. 더 그 효과가 확실히 있어. 그 본업을 잘해야 돼. 아, 이 부분이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 너무 너무 내용도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나중에 이 영화 한번 봐봐요. 연기도 진짜 잘해. 오, 연기까지 해요? 이거지. 아, 저 너무 좋아해갖고 이 노래를 진짜 소름이 계속 돋았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은 뭔가 혼자서 다 이렇게 흑인 그 많은 데서 그걸 이겨내고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멋있어. 약간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영화에서 만든 어떤 하나의 캐릭터 같아.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사도 너무 완벽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성공을 해서 너네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것까지가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진짜 멋있는 캐릭터 같아. 멋있는 실존 인물이죠. 맞아 맞아. 에미넴. 와. 와.